공사장에 오신다고요? 어, 진짜요? 오신다는데요? 에이, 공 때리는 언니. 반가 반가. 예. 지금 바람 부는 천북 루나엑스 공사 현장에 나왔습니다. 2021년 가을 오픈을 앞두고 공사가 한창인데요. 현장 점검을 나왔답니다. 이 실무형 CEO답게 현장에 답이 있다고 해서 공사 현장을 자주 방문하고 있죠. 클럽하우스 도면은 잘 보고 계셔요? 확인하면서 체크하고 있어요. 그래요. 그럼 우리가 다른 클럽하우스 시설에서는 하고 있지 않은 다양한 그 컨셉이 있잖아요. 네. 손님이 골프 복장으로 입장을 하시는 그런 부분으로 진행하고 로켓을 운영을 하면서 그린피하고 카트비만 지금 현재 받고 이제 운영을 하려고 하고요. 난 계속 곡 때리겠다고. 잠깐만요. 전화가 왔어요. 아, 여보세요, 비서님. 네. 어, 그러세요. 창업 회장님이 공사장에 오신다고요? 어, 진짜요? 어, 예, 알겠어요. 네. 창업 회장님 오신다는데요? 인생사하고 유사한 점이 많아요. 희로애락이 있고 괜찮은 그런 그 퀄리티를 가진 골프장을 만들고자 하는 게 내 희망이죠. 우리 태웅 선수는 말이죠. 구호가 한 번에 제대로 하자예요. 한 번에 제대로 하자. 선면각 세계 조화를 통해서 저 아름다운 골프장을 만들자. 이제 그런 목표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. 골프장 공사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. 현재 전체 골프장 공정률은 70%를 달성하고 있습니다. 전체 연장 15km 중에 현재 3km 정도가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. 항상 내 눈으로 딱 그 취약점을 딱 말씀을 하신다는 말씀이죠. 늘 긴장되죠. 지금 전체적으로 잔디가 시공되어 있는 부분에 카드패스 양쪽에 조금씩 남아있는 부분들은 한 번에 제대로 그때부터 마무리가 되어서 완료가 되는 일정입니다. 이렇게 광활한 지역이 있다는 것도 참 특수하고요. 6홀짜리 저희 24홀은 정말 처음이고요. 바로 컨셉이 너무 신선하고 좋다고 설명을 들어보니까요. 그게 아주 합리적이더라고요. 아주 바쁜 사람은 6홀만 하고 끝낼 수도 있고 또 젊은 사람들은 24홀 합니다. 글쎄 골프장이라고 하면 말이죠. 아무래도 잔디 컨디션이 좋아야 돼. 그 장마 때 물이 잘 빠져야 되고 한여름에 건조하잖아. 잔디가 마르지 않게 해야 되니까 이게 무슨 기본적으로 토심부터 좀 깊게 해야 된다고 50cm면 그걸 아주 균열하게 다 깔아야 된다고 이럴 펀드도 많이 줘서 해야 된다고 이저 초원으로만 보이지만은 그 밑에 배관들을 이 매너를 해가지고 다 연결해가지고 전부 우리 빼내야 된단 말이야. 더 좀 신경 써가지고 디테일에 충실하게 충실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근데 다행히 소장을 잘 만나서 말이지 아주 열심히 하는 거. 환상적이에요. 아, 너무 감동이 있으신 것 같아요. 드디어! 한 10년 꿈꿨죠. 이거 벌써
골프장 여기다 하겠다고 한 게 한데 설계를 한번 해놨다가 바꾸고 한다고 상당히 준비기간이 많이 걸렸어요. 이제 드디어 쳤어요. 근데 여기 잘 맞는데요. 뭐. 딸이면서도 말이죠. 큰 프로젝트를 책임지고 있는 CEO. 아주 발랄해요. 열심히 사람이라고 그러고 말이죠.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구상에서 우리 아버지만큼 골프를 사랑하는 분이 또 있을까? 골프 제가 딱 맞는 인물이죠. 저 아버지지만 너무 자랑스러워요. 겸손 버전 15개 중에 아니요 확실하게 5개지 뭐. 아 겸손 버전이 그럼